불륜이라는 주제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불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륜이라는 거 일단 말 단어 자체가 일단은 좀 안 좋잖아요, 맞죠? 불륜이라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불륜이라는 거는 잘못됐다고 보고, 그리고 또 조금 더 뭐 세밀하게 들어간다기보다는 무조건 잘못됐다기보다는 두 사람 간에 어느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두 사람이 안 맞으니까 한 사람이 돌아서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거를 끈을 계속, 정말 부부지간이 정말 사이가 좋고 금술이 좋은데 밖에서 바람을 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기 때문에 밖에서 밖으로 눈을 돌리는 거거든요. 남편이 따뜻하게 못 해줘서 마누라가 따뜻하게 못 해줘서 눈을 돌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눈을 돌리고 이렇게 불륜을 저지를 것 같으면 당당하게 저는 이혼을 하고 네 인생 살아라고 해요. 그리고 또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 와서 상담을 해보면 부부간의 사주를 궁합을 딱 보면 부부간의 합의가 전혀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결혼을 해서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 불륜을 저지른다. 그 바람, 그러니까 외도를 저질렀을 때, 네. 그러니까 한 번쯤은 용서를 해줄 필요가 있나요? 네. 그게 남자가 바람을 피웠든 여자가 바람을 피웠든. 네. 혹시 한 몇 차례 정도 상담을 해보셨나요? 불륜요? 네. 저는 그거 셀 수 없는데요. 솔직히 조금 오버해서 얘기하면, 네. 가정법원 가기 전에 들리는 곳이 우리 집이었어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예. 네. 그, 뭐 때문에 이제 선생님? 모르겠어요. 제가 애동 때 이상하게 딱 오면, 네. 그거부터 보여주더라고, 우리 선녀가. 바람을 핀다, 안 핀다. 근데 이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부부가 이렇게 진매매 문제 때문에 부부가 둘이서 같이 왔는데, 진매매 얘기는 안 하고 앉자마자, 아빠 여자 빨리 정리해라.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엄마도 내가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엄마, 니, 아빠한테 왜 그러냐고, 엄마, 니도 오빠야 만나고 댕긴다. 이거. 난리, 그 자리에서 난리 나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내가 미친놈이 된 거겠죠. 서로 아니라고 했을 거니까. 시간이 지나고는 따로따로 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상했어요. 왜 처음부터 저는 신을 받고 처음부터 그는 쪽으로만 먼저 보여줬는지, 그는 쪽으로 이렇게 좀 우리 선생님들도 각자 이게 좀 잘 보는, 그러니까 주특기가 자기만의 또 그게 있어요. 매매를 잘하고 뭘 잘하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저는 꼭 이래 가정, 부부 이런 게 조금 많았어요. 그럼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결책이요? 아니면은 그냥 그 사실만 이렇게 알려주신 건가요? 아니, 해결책을 일단은 왔으니까 해결책을 말씀을 해드리는 거죠. 이혼해라, 이혼하지 마라. 선택은 자기지, 제 말, 내 말이 다 맞아서 그렇게 해라는 건 아니고, 이혼을 해라, 이혼하지 마라. 그렇게 저는 합니다. 하고 불륜이라는 거는 모르겠어요. 나 모르겠어요. 난 이 점을 보니까 그전에는 밖에 있을 때는 이 신을 받기 전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 이렇게 여기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애인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나이에 상관없어요. 60, 70 뭐 나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불륜 때문에 상담하러 오시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30대, 40 초반은 안 와요. 다 50 중반, 50초, 60초 이렇게. 그것도 인연이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인연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 표현하자면 흘러가는 인연. 그냥 스쳐가는 인연인데, 그걸 잡는 거죠. 스쳐가는 인연을 잡으면 꼭 화가 일어나거든요.
스쳐가는 이렇게 결혼할 인연도 아니고 스쳐가는 인연인데 그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일부 종사가 안 되고 깨지듯이 결혼해서 스쳐가는 인연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으려고 억지로 하다 보면 그 인연 때문에 구슬이 생기고 시끄러워진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지금도 이제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많은 그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네. 한마디만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식들을 앞세워서 이제 자식 있는 사람들의 가정하에요. 자식들을 앞세워서 이혼을 안 하고 이는 그는 진짜 무슨 역 같은 소리 안 하시고 하지 마시고 그냥 당당하게 이혼하고 각자의 삶을 새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정말 자기네들이 자식이 걱정이 들고 자식이 생각이 난다면 불륜을 안 저지르고 그렇게 저는 바르게 살아갔으면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바람 다 피우잖아요. 맞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사람은 누구나 바람을 다 피워요. 안 피우는 사람이 극히 소수. 잘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